아이들의 안전을 꿈꾸는 소셜벤처 크리에이터스랩의 대표 류정아입니다. 저소득층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있을 때 클레이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. 클레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분명 무독성 클레이라고 써있는 클레이를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 손에서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막 검색을 했죠. 그런데 막 굉장히 많은 유아용 제품들이 리콜이 되고 유해성 논란들이 발생이 하고 정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장난감에서도 10개 중에 거의 4개가 막 리콜이 되고요. 특히 무엇이든 아이들은 입으로 가져가는데 이 유해물질들이 입으로 가져갔을 때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발생하거든요.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유가 과잉 공급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럼 우유로 치즈도 만들 수 있는데 클레이 형태로는 만들 수 없을까?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1년간의 연구 끝에 나오게 된 제품입니다. 저희가 개발을 한 건 그 점성을 내는 성분인데요.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. 1년 정도 연구를 했으니까 그냥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냉장고는 가득 항상 우유로 쌓여 있을 거예요. 종류별로 무슨 뭐 이건 저지방 우유, 이건 무슨 우유 이러면서 쌓여 있기도 했고 뭐 카페 라떼가 먹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했었죠. 딱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죠. 우유를 원액 상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분말 상태로 제공을 해요. 우유가 분말 상태로 됐을 때는 그냥 액체 상태였을 때는 유통기한이 뭐 일주일, 2주일 이렇게 되지만 분말일 때는 2년으로 유통기한이 늘어나요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식용으로서의 유통기간이고요. 식용이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길죠. DIY로 넣은 이유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이게 만든 게 그냥 보면서도 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좋아하셨던 부분은 그 저희 가이드북이에요. 저희가 부모 가이드북을 그냥 워크북이 있어도 엄마들은 솔직히 집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. 그런데 그걸 페이지별로 이때는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.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고 그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.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교육하기가 쉽다고. 모든 아이의 안전이에요. 이 모든의 의미에는 저소득층부터 정말 잘 사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. 왜냐면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는 모든 아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조금 더 찾아주기 위해서 생활 환경 자체가 그런 안전한 환경이어야 된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. 그래서 화장품이든 액세서리든 뭐 장난감이든 놀이 환경이 됐든 모든 환경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소셜 벤처입니다.